나 이제 마지막 못다계에게 좀 올라갑니다. X는 49에서 C2를 빼니까 45까지 올라가시고, X는 49에 Z-65까지. 여기까지 마무리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버제거 하려면 X는 49.05. Z는 마이너스 한 66까지 해서 더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했죠. 버제거 해주시고, 끝났으면은, 이제 G00, X, 아, N20. 그 다음 G40, G00 생략이고요. X는 54.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그럼 절삭료 오프, 안전거리 띄워주시고, 쭉쭉 정지, 일시 정지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T0303, G90S 250 N03 들어가셔야겠고요. G0X는 150, 150이 아니죠. G0X는 54.Z2점 들어가셔야겠고, 그 다음에 G70, P10번, Q20번, F0점에 N08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N09 들어가고요. G0X 150점, Z150점 들어갑니다. N05, N01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어 홈 들어가야겠죠? T0505, G50, S는 700, G96, S는 40, N04. G09, X는요? 얘는 홈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벽의 파이가 35죠? 39 정도에서 안전거리 맞춰 들어가시고, Z는 마이너스 3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G01 X 팝니다. X는 26까지 들어가시고, F0.에 N08. 그 다음에 G04 X 1점. 그 다음에 G01 X는 31, 32까지 하게 32까지 올라가 주시고, 다시 Z는 마이너스 34점, 또는 W1점 둘 중에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다시 X는 26점. 그 다음에 G04 X 1점. 그 다음에 G01 X는 32점까지 다시 올라가 주시고 마무리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홈까지 정리가 된 거죠. 자, 우선 T0707 가고요. G97 S는 얘는 800 정도 주면 되겠네요. N03. 그럼 G09 X. 자, M30이니까 30에서 안정으로 뛰어 34만큼 맞추면 되겠고, 그다음 Z는 마이너스 15가 되겠네요. 17에서 이미지만큼 덜 들어가야 되니까 15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G92, X는요, 29.5가 되겠네요. 30에서 0.5 빼서. Z는 마이너스 35에서 이미지만큼 덜 들어가 33. 그다음 F는 1.5, N08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X는 29. X는 28.5, X는 28.4, X는 28.3, X는 28.2 이렇게 해서 1.8만큼 깎아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 절삭류 끄시고 안전거리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도 일시정지 들어가고요. 나사 끝나시면은 다시 09 3번 불러오셔가지고 마지막 정삭 들어갑니다. G42, G00, X는 29.8, Z는 마이너스 15. 그럼 G01, Z는 마이너스 33, F0.1. 이렇게 해서, 나사, 버제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 절삭력 오프. G40, G09, X는 150점, Z150점, M05, M02 들어갑니다. 퍼센트 집어넣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마무리 주시면 됩니다. 우선 프로그램 불러와야겠죠. 3번, 4번. 3번에다가 프로그램 덮어씌우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4번 불러와서 4번 덮어씌우기 해주시고
세팅값은 안 건드셔도 돼요. 세팅은 굳이 따로 할 필요 없고 프로그램만 불러오시고. 어이구 전화 틀렸다네요. N08이 잘못 듣다 왔다. 이렇게 맞춰주시고 다 됐으면은 공장을 다시 맞춰주고 그 다음에 3번 프로그램 불러오시고 가공을 진행합니다. 에이면 깎으실 때 주의할 점은 홈에 못다기가 돼야겠죠. 여기 정사까지 끝나고 그 다음 홈 이제 못다기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여기에 중요한 거고요. 이거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 이상이 없으면 공장을 회전하시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4번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옵셋 가셔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2점 넣어주셔야 돼. EXT에다가 마이너스 2점 인프 98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 작업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공이 끝나고 그 다음 측정 가셔가지고 선 측정 전체 거리 98mm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잘 된 거지. 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고 다 하신 분들은 3D도 한번 깎아보시고 공장을 다시 회전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 넣어주시고 다시 4번 불러오시고
오케이, 여기까지.